안에서의 피로를 사진 한 장과 맛바꾼 이 공짜 국물 맛에 풀어내니 이보다 행복할 수 있으랴. 아이 저기 자 아저씨 좀 천천히 들어. 입천장 돼요. 에? 내 몸에 좋으라고 산 타는데 음식까지 이렇게 좋은 걸로 먹고 이건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일주일에 한 8일씩 다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면 섭하다. 본격적인 가을산 사진 컨테스트는 지금부터. 산 정상에서 포착한 멋들어진 포즈도 영예의 1등에게 주어지는 공짜 상품은 과연? 어떤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세상에 이런 횡재가 또 있을까. 정상 한번 올랐을 뿐인데 곰탕에 속거리 사골 세트까지 쏟아지니 오늘 가을산에 그야말로 운수 대통이다. 산에서 예쁘게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무료로 곰탕도 먹고 꼬리도 큰 거 받아가고 오늘 기분 최고예요. 가을맞이 축제가 한창인 도봉산. 여느 계절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엔 산행의 필수 등산화를 신은 이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 등산할 때는 신발이 제일 중요해요. 미끄럽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뭔 일이냐? 하나같이 등산하는 신주단지 모시듯 가방에 대롱대롱 과감히 맨발로 산행을 나선 이들. 맨발로 산행을 하거나 맨발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을 비경과 하나 된 그들, 가히 무림 고수가 따로 없다. 진기명기 긴열전도 아니고 가시밭길 맨발 투어니 웬 말이냐? 안 아픕니다. 단련이 돼가지고 맨발로 3년 정도 탔습니다. 특히 이맘때면 가을산 자주 찾는 맨발 동호회. 알고 보면 건강 챙기는 실속파. 소화계통이 좋아지고요. 일단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해보자. 강철발의 사나이들에겐 필요 없는 등산하지만 일반인들에겐 필수. 이런 등산 마니아들을 위해 이곳 산자락을 찾는 특별 서비스 있었으니 꼭도 새벽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응, 네. 야, 이제 뭐 하시오? 네? 이봐요. 등산객을 상대로 등산화 정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려 등산화 수선 감동 이벤트? 까다롭다는 등산화 수선이 공짜? 체면 물고 일단 벗고본다. 신발이 버려졌어요. 오랜 산행으로 고생 좀한 등산화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기다림마저 달콤한 무려 수선의 시간. 등산화 빈자리는 슬리퍼 담당. 국내 유명한 산을 돌며 실시되는 등산화 무료 수선 서비스. 전문가의 손길이 닿자마자 옛날 모습 어디 가고 새로이 한골 탈퇴. 홍신발도 새신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소비자한테. 새 인생 찾은 등산화. 산에서 찾은 예기치 못한 행운. 감동은 두 배다. 청산 느낌 그대로 주인장. 아, 따 신났다 신났어. 버려져서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쳤으니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짜에도 덤이 있다? 이거 뭐 무료로 주는 거예요?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겐 신발끈과 미창 무료 증정까지. 여기 등산화 살균 소독 서비스도 추가요. 아유 마음이 가벼워서 정상까지 한숨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흔 등산화에 날개라도 달았나 축지법이라도 쓴다 순식간에 정상 도착. 너무 좋지요. 이렇게 세상이 내 발 아래 있잖아요. 일주일이 그야말로 마음적으로 다 편안해지고 일주일이 그냥 개운해불죠. 아찔한 바위산도 가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 웬만한 강심장도 용기 내기 어렵다는 암벽 등반. 오늘의 도전자는 아직 혈기 왕성한 10대 바로 고등학생들이다. 학교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암벽 한다고 1박 2일로 체험 왔어요. 어리다고 얄보지 마라. 무료 강습으로 가을산에서 실속 챙기는 진정한 똑순이들 되시겠다. 왜? 올라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위에 보면 샌드 볼트 보이지? 산림청에서 이런 그 등산 문화를 위해서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빠 오늘 공짜 수업이라 우습게 봤다간 큰코 다친다.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 코스도 살 떨리기는 마찬가지. 목숨과 직결되는 암벽 산행이기에 안전장비는 필수란다. 정환아 왼팔을 위로 올려봐. 왼팔을. 생명줄이죠 이게. 생명줄이에요? 네, 이게 없으면은 떨어지면은 죽죠. 스릴 만점 현장에서 진행된 무료 수업 덕분에 학생들의 실력 쑥쑥 늘어가고 어려웠던 과정만큼 더 뿌듯한 수업 결과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래야지. 뒤 한번 봐봐. 뒤 한번 봐봐. 뒤에 올라오는 거. 좋네요. 공짜 수업 덕분에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풍경도 감상한다. 스릴도 있고 박진감 넘치고 좋았어요. 네, 학교도 안 가고 공짜로 암벽 등반해서 정말 좋네요.
서울 인근에 위치해 사람들 발도장 끊길 일이 없다는 청계산. 이렇게 가을이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산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 나는데 기분도 좋고 공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아이, 아직 정상은 멀고도 멀었는데 많은 사람들 원터골 약수터에 줄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래에서 부침개 해가지고 위에 인터골에서 준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던 등산객 발길까지 잡아세운 주연. 등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 바로 요 철이란다. 가을산에 풍기는 이 철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 또 돌아오겠네. 굴전, 깻잎전, 두부전, 동태전, 그 다음에 동그랑땡 해가지고요. 한 200인분 정도. 바다부터 육지까지 출신 다양한 전 종류들. 눈 비비고 다시 볼 일. 이걸 정말 무료로 나눠주는 음식 맞아요? 격렬한데 격렬했어. 우리 전통 음식인 전을 등산객들한테 이제 무료로 시식을 하고 전통 음식인 전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온도가 생명인 전. 부랴부랴 포장하고 찰떡궁합 막걸리까지 준비 완료. 오늘 허산우릴 등산객 찾아 출동. 식기 전에 뛰어라. 저는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제공해드려야 돼요, 지금. 청계산 중턱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전과 막걸리. 이게 왜 이렇게 깨냐? 운 좋은 등산객들 즉석 잔치 버리고 삼삼오오 모여 전 맛보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 아직 뜨끈뜨끈! 산 아래에서 먹는 그 맛과는 비교 불가. 맞췄지? 예. 송금마을 계절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산에 왔는데 이렇게 음식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서 맛을 보니까 이 맛이 하늘로 날아갈 기분이다 이거지.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에 주전자로 맛살인 공짜 막걸리 한 대접 합세하니 신선 부럽지 않은 이곳이 무릉도원. 아, 죽인다. 수행하고 나서 시원한 막걸리하고 전하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막걸리하고 전하고 주시니까 따봉이죠. 횡재했죠. 공짜 체험을 찾아 산길을 걸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으니 밤 주우러 왔어요. 얕은 산 전체가 밤 농장인 이곳. 남녀노소 어렵지 않은 체험으로 매년 이맘때면 인기라는데. 하지만 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주우시고 예, 그렇게 많이들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이곳에서는 밤따기 체험이 무료. 아이들에겐 체험 학습, 부모님에겐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이만큼 가족 나들이로 최격이라고 하네요. 무료 체험이긴 하나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열심인 이유 따로 있다고. 재밌어요. 가족하고 같이 왔는데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밤 줬느냐고. 밤을 많이 따면 딴 만큼 일부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없던 힘도 생긴다. 안쪽에 마련된 군밤 시식 코너. 먹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무제한. 이거야말로 밤 따고 군밤 먹고 군밤 원 없이 먹어본다. 브라보. 하지만 밤농장 공짜 퍼레이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들어는 봤나? 밤빵, 밤떡, 밤샐러드에 밤비빔밥까지. 밤 빠지면 섭한 스페셜 식단은 도시락 지참 못한 가족들을 위해 마련했단다. 그야말로 밤생, 밤사. 보식은 밤막걸리. 밤 따는 것도 이젠 나빠들 막걸리 삼매경에 빠졌다. 빠드는 이재미죠. 무려 체험 아쉬운 마무리에 앞서 포대 들고 헤쳐보여. 아, 이게 다 오늘 딴 밤이라 말이오. 어이구 많기도 하구만. 172kg. 아, 이렇게 이저 공짜 선물까지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퍼주는 사람 나 또 처음 봤다. 애들한테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데 야외 나와서 밤도 한번 주워보고 좋은 경험 같습니다. 가을산 만나러 가는 길목에 꼭 들러야 한다는 곳. 단풍근 산과 시원한 강줄기의 어울림이 자석처럼 사람들을 이끈다는데. 네, 여기 가을산 보러 왔는데요. 네. 여기 재밌는 게 있다고 해서 왔어요. 버는 이의 눈과 입 반짝 벌어지게 한 풍경. 바로 번지 점프 되시겠다. 가을 정취 온몸으로 느끼겠다 한 사람들. 아, 근데 왜 안 들어가고 시계만 뚫어줘라 보고 계시오? 에? 이게 11시부터 무료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격표도 무색하게 만든 무료 입장 이벤트. 여기까지 무료 입장이십니다. 선착순 20명 안에 든 행운의 주인공 소감이 어때시오? 에? 가을바람이 이렇게 사랑사랑 불고 그래가지고 타볼만 하면 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신만만. 하지만 63m 높이로 직접 올라가 보면 천만만도 더 바뀌는 그 마음. 먹구멍은 반짝반짝, 두 다리는 후들후들.
내 몸 원격 제어 불가. 리프트는 다시 내려왔다.